이명박의 똘마니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 했고, 뭐, 저, 청문위도 못년 통일부 장관 또 임명했는데. 김영호. 아, 좀, 아니, 지금 윤석열이 민주당을 개무시하고 헛개비로 보고 있어요. 좀 어떻게 해보세요. 아니, 청문위도 안년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덜컥 임명하는 거 보세요. 그러면 민주당에서 강하게 뭐라도 하고 피켓 들고 좀 쫓아라도 가든지 해야지. 국민의힘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거 10분의 1이라도 좀 해보세요. 그렇지 않아요?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보기는 민주당이 없어. 멋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. 그 대통령이 그 입법부에 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두려워서 못한 지금 추경 예산 같은 것도 왜 민주당이 추경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지금 정부 여당이 추경을 걱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추경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 안 된다고 그러고 윤석열을 안 된다고 이러는 거꾸로 드는데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 여당 아니에요. 아직도 여당 때 당선돼가지고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여당스럽게 놀지 말고 야당답게 들렸자 들깨같이 좀 하시란 말이에요. 참,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그래서. 민주당만 개무시하는 게 아니고, 국민을 무시하는. 아니, 서울의 소리는 안 무시하지 않아요. 서울의 소리는 고발도 안 오고, 한동훈이가 뭐, 김어준은 만만한가 봐. 김어준 저쪽 방송은 뻑 하면 또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는데. 지나간, 흘러간 얘기도 고소하고. 그런데 왜 우리는 고소를 안냐 이거야. 내가 어저께 가서, 김건희 명품 귀신, 명신인의 안방에는 명품이 잔뜩 쌓였을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. 한동훈이나 그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패런 유튜버들 또 서울시 의원 이종배 고발해봐. 명품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도 모르고 잔뜩 쌓였다고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발을 하면 내가 증거를 내놓을 테니까. 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